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11%나 급등한 것은 1933년 이후 네. 87년 만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뉴스를 잘못 봐가지고 87년도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횟수로 87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라고. 네, 다우는 거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 큰 폭 상승을 했고 상승폭의 그 가장 큰 요인이 두 개. 첫 번째는 기술적인 반등, 과매도 구간이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나온 반등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 상원에서 오늘 저녁이면 저녁쯤이면 그 대체적으로 좀 그 부양 정책 패키지가 통과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반등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총 규모로? 네, 총 다 합하면 2조 달러인데 그거를 또 세분적으로 어떤 얼마나 통과가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1조 6천인가 통과시켰는데. 아, 네.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네. 우리도 좀 더 쏟아붓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 적극적인 그런 부양 정책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역시 그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부양정책을 하는 것보다 조금 서프라이즈로 더 크게 더 과장되게 또 연준이 QE를 무한대로 한 것처럼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양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반등은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국채 매입 뭐 CP 매입 그리고 부양 정책의 통과 이런 모든 기대감이 한꺼번에 조금 반영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그래서 모든 업종들 그 미국 증시의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승을 이끈 업종들이 워낙 그 코로나 19 때문에 그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그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역시 팽이 그것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항공주, 호텔 그리고 레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도 급등했는데 금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5%, 오늘은 6%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3%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연준의 그 부양정책이 결국에는 그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달러 가치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 금의 가격이 그런 인버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 상승 그리고 약간 그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약간 화폐 가치, 화폐 머니에 대한 그런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나든 뭐 뉴스들이나 아니면 좀 지표들도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어제 없으세요? 나온 지표들 예. 중에서 PMI 지표들이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독일과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PMI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그 크게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 독일이나 유로존의 경우 30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 초반에 중국 PMI 지표도 발표됐는데 그게 역사상 최저치였잖아요. 약간 그 비슷한 흐름이 이제 유럽 증시, 유럽 지표 그리고 미국 지표까지 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약간 이런 거는 다 시장이 모두 미리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표가 발표됐으니까 결국에는 지표 확인도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하고 급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장중의 흐름이 약간 그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후에 낙폭을 줄인 게 장 막판에 그 이렇게 더 강하게 매수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거의 장 고점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네. 이번 주에 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전망 살펴볼까요? 네, 오늘 수요일 아시아 증시에서 중요한 지표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독일의 IFO 기업환경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87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88포인트가 예상치인데 이 예상치가 아마도 그
제가 듣기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예상치가 수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들이 함부로 예상치를 못 하니까 그 컨센서스가 굉장히 얕은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부진할 것이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미국의 내구재 주문 그리고 오늘 태국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네요. 태국? 네. 태국은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금리 인하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하고 태국하고 뭐 크게. 네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내일 국내 증시의 변동 방향성이 조금 확실해지겠죠. 이번 실적은 그 코로나 이 국면이 반영된 실적인가요? 아니면 2월 달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2월 달까지 2월 달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중국에서도 공장들이 있잖아요. 풀리 반영된 건 아니겠네요. 중국 쪽에서는 풀리가 아니 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그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2월 3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 거기에 그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메모리의 그런 수요를.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가이던스에 대한 그 수정이 얼마나 그 수정됐을지 이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부양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증시의 급등에 의해서 약간 센티멘트는 리스크온이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확실하지 않다는 점, 저는 오늘 친구들한테 카톡을 주면서 이번에는 패닉 셀링이 아니라 패닉 바잉 현상이 조금 보인 것 같다. 약간 믿기에 힘든 그런 반등인 것 같다. 그 톡은 왜 나한테 안 줍니까? 내 친구가 아니라서? 예, 아직 아닌 걸로. 오, 등록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